골드 하드웨어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골드 하드웨어 하면은 역시 그 사람이죠. 네, 그 사람. 네. 그냥 야매로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네, 충분히 그런 느낌이 나요. 여기에 이런 느낌이에요. 썬버스트에다 까만 피카드에 골드가 딱 올라가면 그냥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이죠. 그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메이드 인 재팬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SRV라는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네. 거의 뭐 그냥 SRV 네, 시그니처 모델 같은 느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느낌의 기타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SRV 그 레니? 커스텀샵 모델 네. 2,000만원짜리도 예전에 네,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네, 무시무시했는데 지금은 골드 하드웨어에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113만 9천원. 아유 싸네요. 네. 4분의 1 뭐 이 레니보다는 뭐 한 20분의 1 값이고. 네네. 이게 그래도 이번에 했던 스트레스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13만 9천원. 네, 팬더 재팬의 클래식 60 스트레스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즈우드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네. 1편에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려 9.5의 거의 뭐 월장원 네, 연장원급에 걸리네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골드 하드웨어가 들어가면서 뭐 사운드 변화가 있을지 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엘더바디라는 거. 네. 엘더바디는 좀 더 묵직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정말 딱 텍사스스러운 느낌이 네. 나지 않을까? 네. 픽업이 혹시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다 텍사스 갑자기 얼굴이었네. 예. 지금 그렇죠. 네. 예. 뭐랄까 일본의 텍사스 같은 지역이 있나요? 뭐 오사카겠죠. 오사카 네. 로드원. 네. 네, 오사카 로드원 역시 그렇습니다. 네, 엘더바디의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이고요. 로즈우드 지퍼 올라가 있고 고토 머신에 대해 42mm 신세틱 본넛입니다. 역시 7.25인치 18cm의 아주 네, 빈티지한 지판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1 빈티지 프렛 그리고 648mm 스케일의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의 5웨이 픽업 셀렉터 1 볼륨 2톤입니다. 6세트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왼손 잡이고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붙이고 네. 스티커 뭐 이걸 붙이면 되겠네요. 아 그럴까요? 네. 이 텍사스 거시기로 갈고 네 텍사스 거시기로 네. 딱 해서 그래서 중절모 쓰시고 네. 얼굴이 못생기면 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네. 무조건 빨리 치세요. 야, 희대의 기타 위에 이렇게까지 폄하할 수도 있군요. 죄송합니다. 네. 바로 신청해서 해볼게요. 네, 네. 98.5 됐죠? 네, 그러니까 46 네. 네. 넥둘레만 재야 되는데 네. 넥이 조금은 느낌상으로는 좀 두툼한데요. 좀 두툼하다? 네, 근데 76일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은 두툼한데 76이요. 느낌은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두툼했는데 그래도 네, 76이에요. 네. 무슨 함정에 빠져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76으로밖에 안 맞나? 네, 4676에 98.5. 네. 자, 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무거운데? 이거 약간 고민이 되는 무게네요. 네, 네 무게 몇 대 몇? 6162. 야, 오늘 탄 찾고 오늘 미쳤네요, 오늘 진짜. 아하 네 10g 차이로 네 맞추. 오늘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55였어요 네 오늘 선생님이랑 저랑 탄착군 장난 너무, 아니네요. 뭐 타이도 있었고요. 네 야 아. 대박입니다. 3.55였습니다 자 어떨까 그게 막 주목되네요. 넉넉하죠 좀. 역시 엘더 네. 이거 바디가 흡수한 소리가 없고 다 나오네요, 다. 네. 확실히 펀치력이 좀 다르죠? 네.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어우 네. 세다 확실히
실력이 완전 다르네요. All right. 락킹한데요? 아, 엄청 락킹한데 이거? 네. 김레이 병호의 우자 씌워드리고 싶어요. 우익 레이버. 네, 네 우익. 네. 사운드가 진짜 화끈하고 강렬합니다. 이거는 지금 나왔던 다른 기타들과는 기조가 완전히 좀 다른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좀 더 클린턴에서부터 이미 출력부터 고출력. 네. 그리고 개인의 핸트. 양도 그렇고요. 좀 더 화끈한 느낌. 뭐랄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른 기타들이 일반 식사의 느낌이라면 이건 이제 10분 내로 드시면은 공짜입니다 해서 나오는 이만한 그릇에 담겨 나오는 좀 약간 이벤트용 특식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주 뭐 양도 많고 네. 터프하고 네 터프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게 선도 굵고요. 네 힘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타로서도 무방한 거의 브릿지 쪽에 험버커가 달려 있는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있나? 이렇게 네. 잡음도 없고 이렇게 네. 많은 디스토션 양을 갖고 있었는데 네. 뭔가 험버커가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좀 싸구려 기타는 좀 싼 저렴한 기타는 뭐 기타 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뒤 소리가 갈리죠. 이렇게 그 머릿결 나빠진 데처럼 끝에가 이렇게 이렇게 갈리는데 그런 거 없고요. 네네. 야 이게 지금 게이지가 009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이건데 게이지는 009 같고 싱글은 험버커 같고 싱글은 험버커 같고
소리는 012 같고요. 이 전좀 뭐. 네. 이거 완벽한데요? 무기네요, 무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했던 다른 스트라토캐스터랑은 조금 기조는 다른데 왜 이놈을 이렇게 괴물처럼 만들었을까요? 네, 그러게요. 진짜 괴물같이 만들어놨어요. 네. 113만 9천 원. 네, 113만 9천 원. 아, 이게 탑이다, 이거. 네. 하드웨어를 골드를 아주 그냥 뭔가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강렬한 그 느낌. 지금까지 했던 스트랩 중에서는 좀 가장 좀 미국 느낌을 좀 더 담아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본 헤비메탈 밴드 같잖아요. 일본 헤비메탈이요? 네, 나우준이스나. 아, 근데 또 그렇다고 치기에는 때는 또 좀 약하고 또 어쨌든 좀 미국 또, 쪽이에요. 네. 네. 뭐 약간 그쪽이 네. 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다. 네. 포지션 자체가 좀 독특해요. 약간 좀 이벤트성 기타 같은 네.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그 뭐 우리 최 PD님은 생각나겠죠?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팔아먹었죠? 골드 하드웨어 스티비 레이브. 아 그렇군요. 90만 원이었어요. 90만 원.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올랐죠? 네. 우리 그 재팬 팬더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많이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예. 우리 제자들 다 거의 재팬 팬더 썼었는데. 그렇군요. 네. 이거 쳤던 애가 제일 잘 쳤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은 뭐 이종격 투기한다고 어디 일본 가 있어요. 아, 왜 또 일본으로 가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1편을 쓰다가 기타 뭐 이래 일본으로 뭐 날아간 느낌인데요. 네. 주짓수 뭐 사범 된다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60 골드 하드웨어 같이 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역도산. 네, 역도산. 힘이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확실히 뭐 일본 팬들의 매력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분의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시절 미국에 있을 때 느낌이 아니고 일본에 뭐 와가지고 한참 현지 적응을 마치고 난 후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지 적응 완료한 스티비 레이본상. 레이본상. 네, 레이본상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부 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1편을 하면서 느꼈던 기조가 다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고유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미펜의 뭐 느낌, 또 맥펜의 느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그래서 그 독특한 어떤 콜라보레이션의 그런 울림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취향껏 잘 취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지금 그 보기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지금까지 나왔던 이 8개의 우리 1, 2차전 기타들 중에 선생님 취향껏 1번을 뽑으신다면? 취향껏 1번? 네. 네, 이걸 갖고 가고 싶다. 쉘핑크. 저도. 이렇게. 네. 건우는? 쉘핑크죠. 아, 쉘핑크? 네. 그럼 최피디님은 8대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이거? 아 이거 추억의 추억의 스티비 레이본상. 네. 알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네. 각자 개인의 취향들이 적극 반영된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방송 보실 때쯤이면 쉘핑크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쉘핑크가 네. 지금 굉장히 핫해요.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희 저 색상도 많이 찾아주세요. 그 우리에게 교육이 부족함을 터키석 트루코이스 메탈. 트루코이스. 예. 예. 오션 앞뒤를 잊어먹었어. 오션 트루코이스 메탈릭. 예. 네, 그렇습니다. 오션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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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그거 주세요라고 하면 예. 알 겁니다. 알 겁니다. 예. 네. 자, 이렇게 2차전까지 마쳤고요. 3차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겁니다. 3차전은 또 더 빈티지한 것들 네. 뭐 재즈 마스터라든지 네. 뭐 등등. 3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12대 중에 개인 취향 기타 다시 꼽는 시간은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뭘 재밌어요. 네. 네, 1편 시리즈 준비되는 대로 또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